그래서 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. 다른 챔피언들, 그러니까 짤챔이라고 하죠. 그래서 딜서포트들이 딱딱 너플 당하니까 가만히 있던 나미치와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에요. 아트록스도 아트록스가 나왔습니다. 부활 없어지니까 아트록스 이제 망했다 이런 평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괜찮은 데란 얘기가 꽤 있어요. 이지리얼 나미가 확실히 라인전에서 훨씬 강한 픽이 맞고요. 그거 잘 쓰는 팀이 성적을 가져갔었는데 네. 이제부터는 보호막 파괴 효과도 붙고 지금 용은 만약 먹어봤자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서요. 그렇죠. 자르반 왔는데요. 이거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. 네, 자르반 근처에 와서 위험했습니다. 여전히 타잔이 멀리 안 갔습니다. 위집 체크! 네, 선전멸. 아오! 대격변! 네. 일단 탈출했습니다. 뒤쪽으로 탈출. 잘 빠져나갔네요. 근데 결국엔 저 투순이 빨리다 부스트 지금 굉장히 빠르게 스크롤 올라갔습니다. 여기서 200km로 달려 안개 타이밍 이게 시간 잘 끌면 자르반 오거든요. 자 꽂아는 냈는데요. 만개 시간 얼마나 벌 수 있죠. 자르반 옵니다. 이게 너무 길게 가면 곤란해요. 다 오거든요. 아 이거 지금 네 이거 시간이 좀 끌릴 구도라서 빡 여기서 퍼블. 자 그리고 BDD 넘어왔는데요. 그래도 뺏어온 걸로 그래서 재미 좀 봤죠? 재미 좀 봤죠? 자 전부 다 풀스테 BDD 좀 셉니다. BDD 초미까지 갈 수 있나요? 아니 느껴지지 않고 있는 건데 나머지의 어려움들도 가중이 되거든요. 어머야 이게 좀 해. 와 그래도 이거 슈퍼플레이가 됐죠. 그래도 이거 네 잘 나왔습니다. 세상에 전령이 그렇죠.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 근데 이 구도가 확실히 좀 불편해지고 있어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지금 자 이거는 크게 싸워보나요? 근데 일단 물렸는데요? 크게 싸워보나요? 헤일로 진영을 좀 잘 달랐고요. 아트록스가 위쪽에서 오는데 이게 그 가운데를 잘 갈라놔서 대격변! 아트록스가 오기 전에 이미 이게 그냥 그리핀이 교전을 잘 짰죠? 그렇죠. 그리고! 와! 영상 와이퍼! 와이퍼! 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좀 싸움이 슬퍼졌는데요? 킹길이! 자 이거 만들어보나요? 와 이거 심리전 아 여기서 돌아 제대로 걸었습니다. 순간 킹겔이 당황하는 장면이 있었죠. 스카노 돌아왔죠. 네. 스코어가 넘어와서 돌아 킹겔 전멸 탈출 커버를 안 가거든요. 이렇게 마음을 먹을 것 같은데요. 잡을 수 있나요? 스코어 달려갔습니다. 붙을 수가 있나요? 달려갔다 네. 킵겔 스코어 그래도 확실히 어떤 그 시비를 굶키면서 스카노가 돌진했을 때 그 맛은 좀 살짝 펜치 보이게 해준 것 같아. 눈꽃은 오래 버티는데 일단 탈출했고요. 다 맞고 빠진 거 별로 안 좋아요. 지금 이거를 일단 꿰뚫고 데리고 옵니다. 땡겨는데 저게 석상이라 그런데 그 석상을 너무 단단하죠. 딜 타임 그러면서 탑솔로드 간의 일기토도 살짝 있었고요. 네. 네 만개 소리가 잠깐 들렸었죠. 네. 그래 바텀 쪽에서 1대1 영혼의 일기토. 아 몰라카 왕행업으로 사슬 참 잘 벗어났네요. 카나가 저쪽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. 그래도 깡보는 네. 싸움이 열어지면 KT가 뭔가 변수를 만들어놨는데 먹었어요! 지금 미엔제의 마크가 환상적이었죠. 자 여기서 타자는 깡보는 싸움에서 잡았죠? KT가 재미를 많이 봐야 되는데요. 네, 여기서 지금 겨우 더블킬! 안 죽고 있고 일단 계속 네. 가야 될 것 같아요. 안개 버텨요! 킹겔 먼저! 그리핀도 딜러진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붙기만 하면 KT도 네. 할만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싸움은 굉장히 잘했습니다. KT 바이퍼가 더 돌아갑니다. 바이퍼가 예,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한 지금부터 그렇죠. 그리핀은 30 정도 돌아 문제거든요. 예. 프레이쪽 킹겔 한 번 더 BDD가 집 갔다가 순간이동 탈락 그랬는데 그 전에 이미 사상자가 좀 생기고 있어요. 전멸대 예. 대설 정조준 그리고 또 리켈터비 끈질긴 추격. 네 사실 미드 주도권도 그리핀이 맘먹으면 예, 사실 이게 그리핀 땅이거든요. 이렇게 그리고 헤일인데 뒤에 타자 대기? 킹겔 뛰었죠? 아토스 지금 순상에서 예. 약하거든요. 한번 버텼고요. 그리고 대장변 가인데 진변 성찬. 예. 이 테이블이 깔리면 완전 수락상이죠. 예. 이거는 그냥 마음껏 포식. 5천 예. 반상을 다 먹어버리는군요. 맞습니다. 타자. 저렇게 밥상 잘 차려놓으면. 네. 아 이건 국자로 퍼먹는 거죠 진짜. 네. 결국은 네 개가 사라졌습니다. 아트록스만 생존했을 뿐 하지만 생존이 방안이죠. 경기가 끝나게 생겼으니까 그리핀 연패를 끊기 위한 한 발짝 크게 내딛습니다. 결국 킹겔까지 마지막 사냥 성공하면서 넥서스가 파괴됩니다. 지지 그림 잡으자 나도 옆구리가 빠질게. 맞다 일단 볼래 오케이. 붙었어 나. 네 맞았다 맞았다 천천히 뺄 수 있어? 오케이 좋은데 여기? 셀타 써놔. 가자 현세 가자 계속 가자 아트까지 눈 아트까지
어, 가자. 되겠어? 안 되면 안 해도 돼. 탈주하지 말고. 되자. 너 나한테 코르키의 영혼이 없는데? 어, 좀 답답하긴 하다. 괜찮아, 나쁘지 않아. 잘해지는 거지 뭐. 사이드를 못 들면. 아, 이겼어. 미쳤다. 탈주하지 말고. 아. 제대로 그냥 팔이 빠져라 딜을 넣었죠? 그렇죠. 잘하는 원딜의 상징 같은 챔피언이 이즈리얼처럼 돼가는 분위기가 있고요.